오늘 해볼 컨텐츠는 타임어택의 새로 나온 연습 타임어택이에요. 일단 저는 먼저 제주 해오름 다운힐에서 지난번에 은구가 아주 괴롭혔는데 그때 연습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전우치와 함께 일단 대결을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. 아, 이 시간 안에 지금 완주를 하라 이거네. 저는 봐주는 거 없습니다. 근데 요거 방금 시작할 때 속도를 보니까 지금 트랙 통합 속도예요. 통합 속도. 그러니까 거의 맵바보다는 느리고 빠른보다는 살짝 빠른 그런 채널인데 여기서는 이 대결 모드에서는 통합 채널에서 게임을 할 수가 있나봐요. 아 뭐 통합 채널이고 나발이고 프로게이머한테는 이 정도는 뭐 가뿐하게 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 자, 우선 빨리빨리 요거는 처음 깨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카트를 기존에 하다가 좀 잘해지고 연습을 많이 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이게 무슨 컨텐츠야 이게 왜 하는 거야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카트를 시작하고 연습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는 요거를 목표 삼아서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데에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참고로 그리고 저는 오늘 이거 통합 채널 달려보는 걸 처음 달려보는데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 딱 느리지도 않고 적당하네요. 맞아요. 실력을 늘리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모드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기존의 웹바가 좋다고? 근데 그 완전 그거는 호불호일 것 같아. 이것도 빠르게 깨주고요. 너무 쉽게 돼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저는 이 보상을 받기 위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V1 핸들 파츠 상자. 오, 야, 레전드 카트 선택권이 파츠 200. 야, 이거 보상 받. 여러분들 보상을 위해서라도 이거 무조건 해야 돼. 일단 이거 빨리 깨겠습니다. 빨리빨리 넘기자. 좀 전까지는 제주 해오름 다운힐을 달려봤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아주 현장 답사도 다녀오고 난리를 찍었던 코리아 다이나믹 서울 요걸로 일단 이 1, 2, 3단계 요거를 한번 깨볼게요. 이 보상이 지금 매화 머리핀 밴드 뭐 100루지 RPM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. 아 근데 이거 안 달린 지 또 꽤 돼가지고 까먹었는데 거의. 아 근데 빌드 까먹었어 이거. 근데 어차피 랭킹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완벽주의자에겐 용납할 수 없는. 일단 다시 달려보겠습니다. 아 이거 개인전 빌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. 자 일단 아까 그 미션이 3개가 있었잖아요. 그 3개를 다 한 판에 충족을 시키라는 거네. 아씨. 트랙 완주, 충돌, 그리고 부스터 이렇게 횟수까지 돼 있는데 요거 3개를 다 충족시키라는 말인 것 같네요. 충돌 빵으로 완주해봐야지. 왜냐하면 나는 충돌 없을 때까지 다시 하면 되니까. 여기서 하나 더 모아주고 아 원끌기로 갈거야. 어쨌든 나의 목표는 노 충돌 미션 완주.
가자. 최고 기록은 아니지만 자 모든 미션 거기에 충족하는 야 이 얼마나 영롱해 충돌 빵해 뭐야 이거 안전 충돌 60회 미만으로 완주 했잖아 아 세 판을 완주하라고 이거 응 세 판 안 해 자 우선은 요거는 트랙 대결도 아까 해봤고 연습 목표도 이렇게 해봤는데 다른 트랙은 우선 지금 이 목표 세워서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트랙이 지금 가능한 것 같고 AI랑 대결이 가능한 거는 코리아테마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요거를 일단 다른 맵 롯데월드 어드벤처 요것도 한번 이 AI랑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부스터 부족해서 어떻게 게임하냐 야 근데 이거 뒤에 너무 못 따라오는데? 아 근데 그렇다고 치기에는 또 이게 난이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은 초보자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난이도를 구분해가지고 L1 라이센스, L2 라이센스 할 때도 힘들어지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랬던 것처럼 좀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 라이센스는 뭐 기록을 요것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정말 깨기 힘들게 연습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왜 빠지냐 아, 일단 인천 센트럴파크를 깨면은 뭐가 보상이 좋다고 하는데 요거 일단 깨볼게요 요거 깨보고 보상 나오는 거 한번 보자 저 이 맵도 방종빵 하다가 나와가지고 빡쳐서 던져버렸던 맵인데 사실 아직까지도 길을 모르거든요 기다려봐 아 길을 모르니까 익시드도 못쓰겠다 응 그러면서 바로 썼죠 오! 후반부는 알겠다 아 이걸 세 판이나 더 달려야 된다니 보상을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파츠 상자 일단 보상을 받았거든요 우선 먼저 램프 보석 보상의 원 램프 보석에 보면은 뭐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우선 핸들 파츠와 특수 파츠가 있는데 핸들 파츠 먼저 까볼게요 일반 핸들 9 나왔습니다 근데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? 자! 대망의 특수 파츠 상자 V1 뭐야? 무지개 코팅? 아니 무지개 코팅? 잠깐만 유버스에다 박자고? 오케이 어차피 특별한 거니까 유버스 V1에 여기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팅 아 박습니다 짠! 와 뭐야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이게 뺄 수가 뺄 수 있다며!